이 뭐야, 국밥이야? 국밥 좀 아니구나. 나침반이었어. 뽀얀 사골 국물인 줄 알았지. 지금 내가 배고픈가 보다. 자, 레이어스 오브 피어 2. 1탄에서는 그 예술가 화가가 주인공이었다면 2탄은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뭔데요? 시뻘개졌네 또. 시뻘겠어요. 대한민국. 뭔데? 저 번호 뭔데? 여기에 뭐 있나? 없고. 인대 뒤쪽 가운데 뭐 글자가 있었다고요? 7이 써 있었다고? 진짜? 저게 7이라고? 저게 어떻게 7이야? 그냥 홈파여진 거밖에 안 보이는데 나 각도에 따라 보인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좀 억진데? 그럼 이건 뭔디? 배가 4라고? 어디가 왜 4야? 배가? 해적기 옆에 거꾸로 된 4가 있다? 4인가? 저게 왜 4지? 나 숫자 다시 배워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4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4가 다른 거 아니죠? 여기에서 뭐가 떨어졌어. 위를 보면 어? 야 이 바보들아, 173이잖아 어디 4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 7, 3. 이 바보들. 에이, 도대체 모양이 4로 보여요? 7은 맞잖아. 그 7도 그거 때려 맞힌 거 아니야. 4 모양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야, 너무 귀여웠잖아. 어? 내 이래서 석구님들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귀여워서. 어? 동물의 왕국 한다. 어? 깜짝 놀라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깜짝 놀라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고라니가 말합니다. 이거 뭐야?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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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여기 여기야말로 진짜 밤밤 바라밤 바. 에이 지나가. 오요. 우와 야 이거 연출 좋았다. 어 나 죽은 거야? 나 막 감탄하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죽은 거라고? 오 지린다. 오 괜찮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오 쟤 뭐야? 쟤 아까 걔 아니야? 야야 문 열어주세요. 오 이렇게 아, 죽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알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뭘 보고 계신 거야? 페이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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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페이크. 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열고 나가서 다시 닫으라고! 아유 닫으라고! 배에 걸렸어 배. 죽음은 빚도 갚아준다. 아 태포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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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뭐야 국밥이야? 국밥 좀 아니구나 나침반이었어.
뽀얀 사골 국물인 줄 알았지? 지금 내가 배고픈가 보다. 여기서 봐봐, 국밥에 젓가락 올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릇도 뚝배기야, 뚝배기! 살쫄? 뭐가 살쫄? 이번엔 좀 좀 만쫄. 에미야, TV가 안 나온다. 테레비가. 에미야, 텔레비 터졌다. 아우, 아버님, 이거를 또 고장내시면 어떡해요. 뭐가 어째? 또 내려가? 욕실을 내 마네킹 놈들을. 여기는 와우. 이거 열면서 다 몸도 뒤로 이렇게 됐어. 심쿵.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심쿵. 심쿵. 아, 지금이니야. 감사합니다. 신이 난다. 신이 나. 이거 후원 화면으로 쓰고 싶은데. 신이 난다. 신이 나.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얼마 만입니까 우리가.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서, 아,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석군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지금 영광이고 기쁘고요. 예, 이게, 아유, 네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덕경 비가 옵니다. 왓썹에 비가 오는 한밤중에. 자, 오늘은 이렇게 배 안에서 선상에서 인사를 드리는 왓썹입니다. 비가 이렇게 주적주적 내리는 날에는, 그렇죠, 부침개 부쳐 먹으면 정말 맛이가 있는데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했네요. 왕언니 밥상에서 보내주신 새로운 사연. 2021년 1월 점심 대금.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반찬과 밥을 2인분씩 시켜서, 위에 표기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오니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 전자세금 계산서가 필요시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부가세 포함 가격까지 친절하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밥 맛있게 잘 먹었고요. 반찬의 그런 재료의 신선함과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메뉴의 식단표랄까요? 그게 너무 단조로워요. 좀 질린달까요? 메뉴는 좀 더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드럽게 읽을 일인가? DJ 서부빵 추적추적 비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틀어주세요. 서부빵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비가 오는 밤에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죠. 너 이 자식 잡으러 갈 거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손님 감성 너무 좋아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마섭의 비가 오는 오밤중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